그러니까 네 번이야. 이게 절대자야. 그지? 네. 신이는 이런, 이거는 인간들에게, 인간들이 성인이 끝이야. 성인이. 성인이 이 절의 끝이야. 알겠지? 성인이면 예수석화 공자 이게 성인이야. 근데 신한테는 이렇게 네 번 하는 게 아니다, 이 말이야. 500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4배 한 버릇이시니까 놔뒀는데, 이제는 그냥 5배로 해서 500공. 알았지? 외우기 쉽게. 500. 차별을 둬야 돼. 성자들하고 내하고 같이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성자들은 그 에너지가 전부 굴곡 에너지예요. 내 에너지는 뭐예요? 그 절대 에너지. 공간으로 사방 좌우로. 예. 이 원자 폭탄 터지면서 에너지가 나가. 이거는 직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없어. 공간이. 전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에너지화 되는 거지. 이게 뭐 어디로 가고 오고 이게 아니야. 미국에 있는 사람 지금 트럼프한테 에너지 넣잖아. 그럼 트럼프 그 옆에서 에너지가 그냥 들어가 버리지. 여기서 거기까지 오고 가고 이런 것도 없어. 예. 신기하잖아. 네. 맞지? 네. 이게 무서운 거야. 알았지?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뭐 굴곡 에너지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섯 번 받는 이 사람은 공간 에너지. 네. 그 자체가 그냥 바뀌어요. 네. 다 고쳐줘. 네. 알겠죠? 네. 아, 여러분 가족 팔종까지 내가 지금 고쳐줬지? 네. 그럼 그게 뭐 전부 이렇게 팔종을 찾아서 가나? 아니야. 아니야. 공간 에너지. 팔종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지. 알겠지?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추정을 불과한 거야. 할 수 없다. 추정할 수 없어. 내가 바이 트럼프를 갖다가 러시아 대통령 연예인이 빼버리잖아. 거기까지 가나? 아니야.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. 귀신이 혹을 하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기간이 362년 88일이 지구인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야.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복이 없어. 알겠지? 그래서 뭐 362년 88일을 해인시라고 해요. 해인시대. 해인시대에 오는 거야. 네.